안녕하세요, 떡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락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중간에 테너땡땡, 패스땡, 드로땡땡 등의 낚시 광고 영상을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유료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13 버전은 락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먼저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뒷광고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는 낚시 영상에 많이 당하신 분들은 아이고 저래 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네이버에서 구글락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영상이 뜨는데요. 상단에 위치한 영상 중에서 제 영상 두 개를 빼면 대부분이 낚시형 뒷광고 영상이죠. 이 광고 영상들의 특징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바로 락이 풀리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면 체험판이라서 락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구매 비용을 보시면 뭐 이 정도 금액이면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지 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5대까지만 풀 수 있게 제한이 걸려 있고요. 자동으로 연장 구독까지 되도록 해놓아서 구독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프로그램 아이콘과 이름만 바꾸고 광고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치졸하지 않나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에게 안드로이드 13 락 해제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가 비용 대신 약간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한다면 구글 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락 해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업체들은 저한테 욕을 좀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영상을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락 해제 툴 프로그램 실행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영상을 건너뛰시면 실행도 안 되고 락 해제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기기는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락 해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이제 락 해제를 위해 준비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이 설치된 PC가 한 대 필요합니다. 64비트 운영체제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USB 2.0 또는 3.0 포트가 필요합니다. 만약 USB-C 방식의 포트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구닥다리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 좋은 USB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충전 케이블이 아니고요. 데이터 케이블입니다. 중국산 싸구려는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시고요. 삼성 번들 케이블을 사용해 주세요. USB-C 타입일 경우에는 80cm 이하의 길이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무선 인터넷 환경입니다.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후에 와이파이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락을 해제할 스마트폰이죠. 작업 전에 유심은 미리 빼두시고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배터리를 완충을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권장드리는 것은 PC 두 대나 PC 한 대와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입니다. PC는 락 해제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나머지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상당히 편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제가 적어놓은 링크를 이용해서 락 해제 툴과 삼성 모바일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바이러스 검사 불가 페이지 같으면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된 파일은
절대로 압축 해제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삼성 USB 드라이버는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C의 날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날짜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컨텍스트 메뉴에 날짜 및 시간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날짜 및 시간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자동으로 시간 설정 스위치를 끔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위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의 날짜를 2023년 7월 2일로 바꿔주시고 시간은 오전 1시 정도로 조정해 준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제 인터넷선을 본체에서 뽑거나 와이파이를 꺼서 인터넷을 끊어주시고요. 시작, 전원, 다시 시작을 선택해서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십시오. 윈도우 1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날짜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날짜 및 시간 조정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창에서 자동으로 시간 설정 항목을 끔으로 바꿔주시고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 부분에 변경 버튼을 눌러서 날짜는 2023년 7월 2일, 시간은 오전 1시 정도로 조정한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윈도우 10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끊고 컴퓨터를 재시작해 줍니다. 컴퓨터가 재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날짜와 시간이 2023년 7월 2일 오전 1시가 아니라면 날짜와 시간 설정을 다시 해둔 다음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십시오. 날짜와 시간이 올바르다면 바탕화면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선택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안드로이드 FRP 등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다운로드 해두었던 안드로이드 13.zip 파일을 새로 만든 폴더에 복사해 주세요. 복사가 완료되면 폴더를 열고 안드로이드 13.zip 파일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압축 해제를 선택해 압축을 풀어주십시오. 압축이 모두 풀리면 안드로이드 13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길 거고요. 들어가 보시면 모든 파일의 날짜가 2023년 7월 2일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파일 중에서 안드로이드 유틸리티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실행을 해주십시오. 윈도우 스마트 스크린 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안심하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타나면 예를 눌러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기기는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세요. 삼성의 에이즈 모델들은 파워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만으로도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모델의 경우에는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리커버리 모드와 펌웨어 작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기마다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미리 본인 기기에 리커버리 모드 진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하셨으면 볼륨 상하 버튼을 이용해서 와이프 데이터 팩토리 리셋을 선택하고 빅스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초기화를 진행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초기화를 선택해서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면 초기 메뉴가 다시 화면에 나옵니다. 리부트 시스템 나우를 선택해서요. 기기를 재시작해 주시면 되고 공장 초기화 후에는 부팅 시간이 매우 길어지므로 여유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 환영합니다 메시지가 출력되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동의사항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면 와이파이 설정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SS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휴대전화 준비 중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주셨다가 패턴을 입력을 하고 나온다면 대신 내 구글 계정 사용을 눌러주십시오. 패턴 확인 없이 바로 구글 계정 입력으로 나온다면 화면 왼쪽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환영합니다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의 아래에 있는 긴급 전화를 눌러서 전화 다이얼러를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별, 샵, 0, 별, 샵을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 주십니다. 이제 PC로 넘어가서요. 안드로이드 유틸리티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상단 메이커 탭에서 삼성을 클릭합니다. 밑에 나오는 기능 중에 삼성 리드 인포 MTP를 클릭해서 오른쪽의 정보 표시창에 스마트폰의 모델명, 안드로이드 버전 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만약 이 부분에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기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삼성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주시고 USB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아주십니다. 기능 단추들 중에서 삼성 액티베이트 ADB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줍니다. 삼성 액티베이트 ADB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에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되는데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USB 디버깅 대화 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USB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으시고 액티베이트 ADB를 다시 눌러주세요. USB 디버깅이 허용되었으면 이제 프로그램의 제작사 탭에서 안드로이드를 클릭하고 기능 단추 중에서 ADB G-Lock 바이패스를 누르시면 구글락이 무효화되면서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락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정을 등록하고 스마트폰을 설정하기 위해서 재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USB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빅스비 버튼과 볼륨 하 버튼을 함께 누르신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면 스마트폰이 재시작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 알림 표시줄을 내려보면 설정 준비 중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설정 준비가 완료되면 스마트폰 이름의 설정을 완료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선택을 하셔서 구글 계정, 앱 복제 등과 같은 설정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빼놓았던 인터넷선은 다시 꽂아주시고요. PC의 날짜 설정에서 자동으로 시간 조정 항목을 켬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안드로이드 13 버전의 구글락 해제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구글락은 잘 풀리셨나요? 제 채널에 올려놓은 락 해제 영상들을 응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글락 해제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후회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구글락 해제에 성공하신 분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기명, 모델명, 안드로이드 버전을 댓글에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떡쌤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